네, LG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을 LG 최고 운영 책임자라고 하죠. COO 자리에 지금 앉힌 것으로 지금 보도됐는데요. 자, 관련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구광보 LG그룹 회장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권봉석 LG전자 대표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킨 이후에 COO라고 해서 LG 최고 운영 책임자로 끌어 올렸다라는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이로써 이제 LG그룹의 부회장은 4인 체제에 보시다시피 이런 체제가 된 상황이고요. 이 권 부회장은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으로 통했던 인물인데 이로써 그룹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권 부회장은 1987년부터 이 LG전자의 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LG맨이다 이렇게 좀 불렸는데요. 가까이는 이제 2015년도였습니다. TV 사업 쪽에 본부장을 맡아서 OLED TV, 또 LG 하면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네. LG의 입지를 좀 확고히 다졌었고 2019년 말을 아시다시피 휴대폰 사업이 참 되지 않았습니다. 적자에 쌓였는데 그래서 이 과감히 전장 사업 쪽으로 좀 돌리자라고 틀면서 실적을 개선시켰는데 이게 고로시 나타났습니다. 오롯이 지난 3분기에 18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성적표를 좀 안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후배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상사다 이런 인성적인 평가까지 더해졌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한 1월 정도가 될 텐데 임시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치게 되면요. 구광무 회장을 좀 지근거리에서 보좌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뉴 LG의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계열사는 이제 LG전자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CEO의 조주환 사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권 부회장의 후임인 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최고 전략 책임자 선임 2년 만에 LG전자의 수장 자리를 꿰찬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대표적으로 해외 통이다 이런 또 수식어가 있었고요. 뭐 스마트폰 사업 철수나 전장 사업 강화, 이 뉴 LG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적잖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권 부회장을 도와서 LG그룹의 미래 사업 발굴에 그 나설 인사도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이제 홍범식 경영전략팀장이 LG그룹의 경영전략 부문장을 맡게 되고 이 하범종 재경팀장이 경영지원부문장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총 10명, 50명에 대한 승진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일단 뭐 인성이 검증됐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사진들 이렇게 한 부분 한번 보니까 다 인상도 다들 좋으시고 훈남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자, 이번 뉴 LG 인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걸 보니까 좀 놀랐는데 구광무 회장 체제가 된 지 이제 내년이면 취임 5년 차를 맞는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최장 취임 이후에 이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사가 단행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신규 임원 132명을 비롯해서 지금 승진자가 179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총수입니다. 그런데 60대를 전면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선임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대부분의 주력 계열사 CEO를 유임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볼 때 어떻게 보면은 혁신과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 배합이 됐다라는 평가, 이번 인사 평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주사 중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좀 강화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앞서서 사진 두 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경영 전략 그 부문과 경영 지원 부문 이 부분 좀 신설된 것이 그 핵심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밖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 대거 영입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젊은 인재, 여성 인재 그리고 유능한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젊은 인재라는 것은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신규 임원 중에 40대가 82명, 82명이라고 합니다. 62%가 넘어가는 이제 비중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임원 중에 1970년대 생이거든요. 이분들이 지난해 말 기준 41%였는데 올해 말은 비중이 52%가 되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임원 중에서 제일 젊은 그런 임원이 1980년대 41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성 임원인데
여성 임원만 보더라도 내부 승진 2명에 외부 영입 2명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찾아봤고요. 지난해 외부에서 영입한 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온라인 영업 담당 상무가 있었는데요. 1년 만에 전부로도 승진을 했습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아, LG가 온라인 사업을 역시 강화하려는구나. 이쪽에서도 혁신을 꾀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네이버 그 새 그 여성 CEO 얘기할 때도 네, 얘기는 좀 말씀 나눴지만 사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있는 대로 경험도 있고 장점이 있지만 이번 그 뉴 LG 인사는 40대가 60% 넘는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혁신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구나라는 네, 생각 좀 있겠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롯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룹 재계 이제 5위권인데 인사를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한 모양이에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파격의 파격이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유통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주요 보직들을 외부 인사를 영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롯데하면은 순혈주의가 딱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거를 타파했구나라는 게 가장 먼저 든 그렇군요. 이미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의 변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PNG 출신의 김상현 전 홈플러스 대표가요. 이 롯데 유통총괄 대표, 그러니까 부회장, 그리고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는 신세계 출신이에요. 네. 정준호 롯데 GFR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세전 놀부 전 대표를 호텔 총괄 대표에 선임한 예,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안세진 대표요. 그래서 롯데 쇼핑과 롯데 백화점 대표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 신세계와 그리고 홈플러스 출신을 이제 선임한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놀랍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김상현 부회장의 경우에는요, 30년간 P&G에 몸담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통 전문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롯데쇼핑 대표 이사로 선임된다는 것 자체가 외부 사람을 영입하는 게 이게 5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정준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년간 경쟁사 신세계에서 있었던 인물, 또 안세진 사장 같은 경우는 신사업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조직 개편으로 5년 만에 좀 묵은 조직 분위기를 좀 쇄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롯데는 기존에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해서 BU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도입이 된 그런 체계였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유통, 화학, 식품, 그리고 호텔 서비스. 이게 네 개입니다. 네 개의 BU장이 있는 겁니다. BU장이 각각 조직을 이제 총괄해서 경영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6개 사업군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식품, 쇼핑, 호텔 화학, 건설, 렌탈 이 계열사를 좀 유형화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앞종 4개 식품, 쇼핑, 호텔, 화학 사업군이 1인 총괄 대표 이런 체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요 경영 내용을 신동빈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소통이 신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업구 간의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져서 BU 체제에서 이제는 HQ 체제로 전환한다. HQ는 이 헤드쿼터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승진 인원이 178명인데 작년 대비해서 2배 수준 많았습니다. 이것도 네. 의미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롯데가 이번 인사를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영입했다라는 건 그동안 그 내부 인사로 이제 운영했을 때에 결과가 좋았을까? 이거 부분인데 네. 사실 그 성적표가 부진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롯데다라는 예, 대표가 들어도 좀 듣기 싫은 얘기들 예, 분명히 네. 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모든 기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혜주를 좀 제외하고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19 경영 위기를 딛고 지금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롯데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신통지 않은 성적으로 네, 그게 좀 씁쓸했을 그런 상황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과 호텔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교체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롯데쇼핑의 올해 3분기, 이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누적된 부분인데 매출이 12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3.6%가 줄었고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40% 이상의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성적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 하면은 쇼핑 명가였는데 네. 예, 자부심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충격 요법을 좀 주자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롯데가 좀 굳은 의지의 하나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양사의 투자 전략, 특히 지주사들 위주로 좀 듣고 싶은 게, 그래도 LG는 롯데에 비해서 조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LG 이노텍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자, 양 지주사의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뭐 그룹의 전체적인 인사 뭐 전략이나 계획이 아쉽게도 지주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러니까 인사 전략만을 가지고 지주사를 매수한다라는 건 버튼이 좀 잘 안 눌릴 만도한 매수 버튼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년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는 이제 장기 투자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자회사의 복합적인 움직임에 흔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좀 하자면 지주사보다는 인사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다소 유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로만 판단했을 때는 또 특정 종목에 어떤 수혜가 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니까 이 판단도 일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